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새롭게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자, 그런 중요한 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아마 몇십 년 전 또는 십여 년 전에 어떤 전자 제품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죠. 자, 전자 제품 하나도 이 회사 걸 선택하느냐 저 회사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하면은 바른 길로 가고 나쁜 선택을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선택을 그렇게 세상에서 물건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관한 것이겠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인생을 선택하는 것은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죠. 또 10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혈기를 내고 분노를 내고 그 성기를 참지 못해서 그냥 실수를 하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한 번 실수로 영원히 자기 인생이 망치잖아요. 뭐 신문에 나는 그런 살인사건, 폭행사건 그 한 번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또 그 인생이 망쳐졌더라도 또 돌이켜서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한번 함으로써 또 그 인생이 회복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짧은 열 구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여기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또 부주인공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삭개오도 뭐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젊은 날에 한 번 선택을 잘못함으로 그의 수많은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러나 그가 전화위복으로 전환점을 가지게 된 것은 나중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한번 새롭게 살기로 선택함으로 그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한번 실수가 영원히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번 실수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돌이키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그 인생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가 비록 늦었지만서도 인생을 어떻게 해서 회복하게 됐는지
그걸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삭개오가 젊은 때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은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그랬죠. 이건 이스라엘 땅의 여리고라는 시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그냥 행동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세요. 저 뭘 알고 계십니까? 왜 여리고에 목적 없이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들어갈 당시에 삭개오는 이미 중년의 나이에 그 여리고 시의 세무서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그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인생으로도 세무서장으로 성공했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죠.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도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고 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즉 세무서장이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로마 정부에 협력해서 로마 정부에 부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와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매우 나쁜 직업이죠. 상식적으로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매국노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왜 그걸 하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 세리를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일제시대 때 고등계 형사를 하고 일제에 부역해서 관리를 하고 또 자기 민족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회에서 세리를 하는 것은 그거는 극악한 죄인이에요. 금기된 직업입니다. 그거는 말로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런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그는 자기 인생의 젊은 날에 선택을 하되 최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부모도 외면하는 엉뚱한 길을 선택한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냥 정죄하고 돌질이나 하고 그러기는 쉽습니다. 비난하고 판단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그 한 사람이라도 그냥 보지 않고 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죠.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사는가, 저는 인간도 아니다, 저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버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럴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그 사람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삭개오를 볼 때도 그냥 저 사람은 참 사람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이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그러나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돕고자 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자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삭개오가 왜 그런 직업을 갖게 됐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로 열등감과 상처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죠. 정상적인 판단을 잘 못하죠. 그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비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럼 삭개오가 무슨 상처와 열등감이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째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과 상처가 있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키가 작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뭐 키가 작았다고 다 열등감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지요. 자, 그로 인해서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가지려고 할 때도 또 잘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이 상처가 됐을 수가 있어요. 또 열등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된 사람은 이것이 문제가 되죠. 자기 부모를 향해서 왜 나는 이렇게 적은 키로 태어나게 했는지 부모를 원망하고 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겠죠. 왜 딴 사람은 키를 크게 하는데 나는 내 키를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불공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자, 이런 이 열등감 있는 삭개오가 이렇게 살 수만은 없잖아요. 속에 복수심과 앙심과 키 큰 사람을 보면 그냥 미운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되겠죠. 세상에 불공평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걸 뭘로 극복하려고 그러겠어요? 사람들부터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하는 것을 무시당하지 않을 방법을 찾겠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내가 힘을 가져야겠다. 권력을 가져야겠다. 내가 높은 권세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누구나 다 권세를 갖고 싶죠. 높은 자리에 가고 싶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 경쟁으로 해서는 실력으로 해서는 공무원 시험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경쟁이 안 되는. 그 당시에 세리를 지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리를 지원해서 남들이 기피하는 직업을 가져서 거기에서 그런 방법으로 권력을 갖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나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직업입니다. 민족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직업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그 열등감과 상처로 인해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봐라. 내 이 안갚음을 하리라. 이 생각 하나로 세리든 뭐든 하겠다는 결심으로 아주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이 세리를 선택한 겁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그런 양심적으로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했다는 것은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악착같이 성공에 매달렸겠죠. 뭐 하나님도 없이 친구도 없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오직 성공에 매달려서 성공하고자 할 때 자기 목표대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굉장히 큰 시인데 큰 시에 세무서장이 된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 문제가 없어졌겠어요? 이제 세리장이 됐으니까 뭐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겠어요? 야, 전에는 키가 작은 것으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고통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세무서장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이 저렇게 악착같이 해서 세무서장이나 돼서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에 충성한데 더 악명 높은 그런 비명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더 그를 미워하고 침을 뱉고 고통당하는 세무서장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문제는 더 크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결과도 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왜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 두 번째 그의 상처와 열등감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 상처가 있는 것도 참 감당하기 어렵죠. 돈이 없는 문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유대인으로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는 세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세리를 하겠어요? 그 욕을 먹으면서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돈 버는 욕심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돈에 대한 상처와 물질에 대한 맨 마음이 있었으면은 세일을 해서라도 돈 벌겠다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은 그때 부모를 원망하게 되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서 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뿐입니까? 부자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이 생기죠. 또 나라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깁니다. 이 세상은 다 불공평하다. 왜 부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왜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똑같은 인간인데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반항심과 대항하는 마음과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처가 되면은 삭개오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집에 있고 싶겠어요. 그 가난한 집에.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욕하고 가출을 해서 국가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세리를 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뭘 하든지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나름대로 내가 떵떵거리며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반항심에서. 그래서 가출을 해서 그런 세리를 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세리를 한 것입니다. 뭐 오늘날도 상처가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돈에 너무 메마르고 가난에 시달리면은 그 울분을 해소할 수가 없어서 어떤 직업이든지 일확천금으로. 왜?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돈 많이 버는데 카지노를 하고 도박을 하고 술집을 하고 심지어는 매춘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다 돈을 벌라 그랬죠. 그것도 안 되면은 그냥 몇백 원짜리 로또라도 사서 기다리면서 그냥 그걸 기대하겠죠. 돈에 매이면 그렇게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비정상적인 방법, 불의한 방법, 하나 앞에 죄를 짓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는 어떻게 일확천금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 삭개오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세리를 작정한 거죠. 참 기가 막힌 것이지만 그의 형편에서는 그밖에 자기 열등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벌었겠어요. 돈에 한이 맺혀서 세리가 되었으니까 그냥 모든 백성들을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착취할 수 있는 대로 착취해서 부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세리 정상적에 정해진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겠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부자가 되었겠죠. 그러면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열등감 문제가. 세무서장이 됐겠다. 돈 많겠다.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 문제는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키가 작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부자가 됐는데도 저 인간이 저렇게 우리 민족에 돈을 갈취해가지고 부정축지한 죽일 죄인이다는 그 비난이 더 크게 돌아가겠죠. 사람이 만날 때마다 눈을 흘기고 침을 뱉고 본척도 안 하고 배척하는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겠죠. 부자가 돼도 고통이고 세무서장이 돼도 고통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뭘 하든지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공고한 겁니다. 마음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왜 돈과 권력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사실 열등감과 이런 상처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뭐 상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억울하게 들리진 몰라도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되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조건임에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부정적으로 비난하며 비관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입니까? 조건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인물이 못나고 키가 작고 가난한 사람도 자신감 있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레나 마리아라든지 리프위치치라든지 이 사지가 없고 팔이 없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왜 그렇게 살겠어요? 자기를 보는 태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상처는 결국은 자기 인생을 점점 엉뚱한 데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부모까지도 원망하고 주위 사람을 원망하고 다 원수로 만드는 거죠. 자기만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사케오는 이렇게 젊은 날에 한 번의 그 어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그는 많은 인생을 중년의 나이가 되기까지 그 인생 살아온 것이 돈 벌고 권력 취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민족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는 큰 죄를 짓고 엉망인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어둡게 살게 만드는 것은 자기 선택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삭개오가 그 삶을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했다면 불행한 인생이 되겠지요.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개오의 최선의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삭개오는 세리장도 됐고 돈도 있었는데 영혼이 공고했어요. 여전히 행복이 없었어요. 마음이 공고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비난을 받았죠. 이게 인생이 가장 괴로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늘 괴롭고 공고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이거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여리고에 사는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게 기회면 이게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살면서도 저도 뭐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학을 와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은 예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겠죠.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받아주더라.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쳤더라. 소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은.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소문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날 마음은 없잖아요. 나와 상관없잖아요.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달라진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이 자기 문제를 뭐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자기 문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분이 뭐 자기 같은 세리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데 이게 들리겠죠. 생각이 달라지겠죠. 아, 그래?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 하는 소원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는 소원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죠. 전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 중년의 나이까지 그렇게 산 것인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선택을 한 것이 이 삭개오에게는 탁월한 인생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소원을 주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한번 가볼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 하면 예배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가볼까? 그 친구 예수 믿으라는데 한번 말 한번 들어보기나 할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저버리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도 그 전까지는 저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케오는 이미 들은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그는 세월을 낭비했어요. 이제 마지막 찬스에 그가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사케오가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세관이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면 이제 예수님을 볼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고 바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자,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아, 그놈의 키의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놈의 키가 또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꽉 밀렸는데 다 키 큰 사람들이 앞에 다 막고 있어. 저 키 큰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나갔더니 또 키 큰 사람들이 다 막고 있어.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 얼굴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뒷사람의 엉덩이밖에 안 보여. 얼마나 괴로웠겠어. 실망했겠죠. 아유, 나는 예수님 만날 팔자가 아닌가 보다. 아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선택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느냐, 마느냐.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자 할 때 방해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여기 지금 안 나오신 분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왜 그러세요? 아,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 친구가 놀러 가자 그래. 또 늦잠 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가 있어 못 나온 거예요. 늦게라도 나오면 되는데. 자, 이런 방해가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해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는 항상 그 예수님을 만날 대체물이 있어. 만날 방법이 있어요. 찾으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키 큰 사람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면 만날 수 있겠죠? 나무에 올라가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없는 것이 아니야.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항상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런 생각을 했죠. 예수님을 끝까지 보고 갈까? 에이, 그냥 갈까? 그런데 사케오는 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했죠. 그러니까 보니까 아, 저기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저기 올라가면은 예수님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럼 올라가면 되겠지요? 자,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는 많이 있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또 나무가 높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라면 차라리 올라가기 쉽지. 세무서장이잖아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부자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다 한가위도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미움과 욕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세무서장의 지위에서 애들도 안 올라가는데 그 세무서장 지금 세관에서 제복을 입고 일하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쓴 그 상태로 구두를 신고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망신, 창피, 자존심, 자기 위치에 서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존심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왜 못 만난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만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신앙 안 자라는 사람 무슨 문제인 줄 알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요 문제입니다. 나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에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는 쉽지만 나도 믿음이 좋아지고는 쉽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이런 문제죠. 자존심을 꺾어가면서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 다니는 예수님 안 보이는 그 변두리에 있다가 돌아가고 변두리에 있다가 돌아가고 10년 20년 세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화가 있겠어요?
삭개오의 운명은 지금 나무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이 대신 올라가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냐?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안 달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존심, 체면을 죽이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느냐? 자존심, 체면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느냐? 삭개오의 운명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고 안 나가고 이 선택이 자기 운명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군중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딴 사람과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강한 자아, 자존심, 고집,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 상처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 어렵죠. 고집이 세지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죠.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 자아가 강하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수록 자아가 강하죠. 안 꺾이죠. 내가 누군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내가 지금 세상 이런 지위에 있는데 자, 교회에서 제일 성장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데 삭개오는 내가 누군데 내가 세무서장인데 내가 이렇게 큰 부자인데 뭐가 아쉬워. 이것이 나무에 올라가는데 가장 어려움이 되는 거죠. 삭개오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삭개오도 상처로 똘똘 뭉쳐서 자기 고집이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젊은 날에 삭개오가 부모에게 먼저 상의를 했겠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 키가 작고 해서 변변한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이렇게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세리하겠습니다. 얘기했겠죠. 자, 부모가 어떤 반응을 했어요? 이 인간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몽둥이로 패고 호적에서 파내고 난리를 지겼겠죠. 그건 내 자식이 아니다. 얼마나 말렸겠어요. 울면서 말렸겠죠. 딴 거는 다 해도 너 세리하면 안 된다.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이 찍힌 직업인데 내 자기 자식이 세리한다 할 때 그 부모가 어떤 심령이 있겠어요? 울고 불고 난리를 했겠죠. 그 부모의 눈물을 다 봤겠죠. 삭개오가 그래도 자기 고집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너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 너 그러면 이제 끝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얼마나 경고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멸망한다. 얼마나 경고하고 책망하고 얼마나 그걸 섰다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누가 말해도 아무 말도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있죠. 누가 말해도 안 들어.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된 거 아니에요. 남의 말을 들었으면 그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겠죠. 자기 부모 말을 들었으면은, 자기 친구 말이라도 들었으면은, 자기 신앙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들었으면은 그거 거기로 안 갔겠죠.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지금까지 평생 남의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뭐라도 자기 생각대로만 했어요. 이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그런 삭개오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 자존심을 꺾고 세무서장의 그 옷을 입고 나무에 올라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택이에요. 이 한 번의 선택이 그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뭐 교회에서 무슨 중노동 시킵니까? 예수 믿으면 뭐 큰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죠.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의 의의를 꺾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는 거예요. 한 번도 꺾어보지 않는 자기 자신을 꺾는 게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결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안 변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거 보세요. 그것 때문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강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변화되는 것은 자기를 꺾는 것만큼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고비가 오죠. 사건사건이 오잖아요. 막 치밀어 오르는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는 억울한 것이 막 올라오는 사건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건을 통해서 다루거든요.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 간에 사건 생기죠. 자녀 간에 사건 생기죠. 직장에서 사건 생기죠. 세례 사건이. 자, 이거를 그냥 자기 고집대로 평생 10년, 20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릴 때 거기에서 자기가 한번 꺾어져 봐요. 꺾어지는 만큼 한 단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녀가 자기를 정말 분노케 하는 앞에서 자기를 한번 꺾어보세요. 거기서 자기 인격이 한 단계 성숙해가는 거예요. 세일에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 한번 자기를 꺾어보세요. 그만큼 더 성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냥 뭐 하면 툭 하면 혈기 내버리고 혈기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상처 주고 맨날 이런 수준에서 논의 어떻게 인간이 바뀌겠어요. 근데 삭개오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인생에 너무 공고하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절박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인생 한번 내가 꺾어버리라 하고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을 변하는 탁월한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이런 사건 앞에서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죽이는 선택을 하지 말고 자기를 죽이는 선택을 하시기 바래요. 이 한 번의 선택이 삭개오를 바뀌게 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말씀해 주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잘 따르고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 자기 고집 안 꺾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해래요. 자존심 상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질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따르는 사람만 성도라 할 수 있고 그냥 저렇게 하진 않으면서 교회는 잘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라고도 하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했어요? 나무 밑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나무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면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을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가 없는 거 말씀드렸죠. 다른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을 수 없는 그것이 그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작은 일에도 이제 교회 밖에 나가면 사건이 생길 겁니다. 작은 문제라도 한번 자기를 꺾어보세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 바꾸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나무에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나무 밑에서 신앙하지 말고 나무에 올라가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 꺾는 거 성경에 나와요? 자기 꺾는 것이 아무도 안 나오죠. 평생 그는 자기 고집 그거 하나를 가지고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평생 그 자존심 꺾지 못해서 그 고집까지 고집 가지고 그냥 무덤까지 가는 겁니다. 그는 불행한 겁니다. 그거는 최악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직장도 오래 다녀요? 직장 오래 다닐 수가 있겠어요? 가정에서 평안하겠어요? 자기를 꺾지 못한 사람과 누가 평안하겠어요?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다가 결국 나 홀로 혼자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을 하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날마다 죽이기 위해서 옆에 보세요. 자기가 올라가야 될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자기를 죽이는 나무예요. 자기 자존심을 꺾는 나무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무를 보고 나무에 올라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을 하죠.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아십니다. 삭개오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 예수님이 이미 다 아세요. 우리 하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자존심 끊는 거 모르실 것 같죠.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찾고자 해서 자기를 만나고자 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알아요?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십니다. 예배 때도 모든 사람을 만난 게 아니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고 자기를 만나고자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개에 들릴 이유는 자기를 찾기 위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기로 자기를 부인하는 삭개오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이곳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길 가면서 딴 사람 부르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죠. 삭개오 한 사람을 보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이름을 불렀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끊는 거 다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리라. 그는 너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 그랬죠.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할 때 자기가 영접했어요. 예수님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린다면 내가 너 집에 들어가겠다 문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안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어주는 사람은 그 들어오시겠다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영접을 했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큰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자기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자기 집에 들어갔더니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는 그동안에 돈을 많이 부정하게 벌었는데 번 돈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돈은 내가 부정하게 나쁘게 토색하고 갈취한 거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네 배로 배상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건 뭘 말하겠어요? 삭개오가 자기 죄를 회개했다는 회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변화된 인격의 새 사람의 표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변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보셨죠. 그러고 나서 그에게 오늘 그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난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삭개오는 젊은 날에 한 분의 선택으로 수십 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부모를 그냥 거역하고 가출을 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왔고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돈만 쫓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너 계속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한번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새롭게 살게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지 아세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내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없어지기 때문에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자존심을 한번 꺾고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는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은 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